청주시가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내년부터 청주에 사는 만 70세 이상 시민은 효실천 미용업소 이용 시 이용요금의 20%가 할인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며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1일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북 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충북뉴스 이소미입니다. 청주시가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취지입니다. 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못하는 원인으로 감사에 따른 징계 경험과 개인 책임에 대한 부담감, 조직 내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센티브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조례는 청주시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이익을 위해 적극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겐 인사상 보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부터 청주에 사는 만 70세 이상 시민은 효실천 미용업소 이용 시 이용요금의 20%가 할인됩니다. 대한미용사회는 효실천 미용업소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한 업소 지도와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영 시위생정책팀장은 현재 미용업소 63곳이 효실천 미용업소를 신청한 상태라며 시민 호응도와 참여업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후 확대 운영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효실천 미용업소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를 유지하며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진보층 60대 이상과 30대, 서울과 호남에서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29.3%를 기록해 2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당 지지율은 진보층 60대 이상과 20대, 50대, 서울과 호남, 충청권, 경기, 인천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의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8.6%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진보층, 40대 이하, 서울, 호남 등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상승했다며 일부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문 대통령의 독도 헬기 사고 순직 소방대원 연결식 참석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보내고 수사지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6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A씨를 성폭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김건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모는 소속사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튜브 방송은 지난 10일 김건모가 또 다른 유흥주점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얼굴뼈와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힌 의혹이 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1일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북 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한 미사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북미 대화의 뒷받침이 최우선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안보리는 대북 제재 조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해 안보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